안녕하세요. 매일 미국 주식 사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2019년 11월 25일입니다. 개인적으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뭐 오늘은 건너뛰고 싶었는데 그래도 짧게나마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 나스닥은 엄청 오르네요. 0.9%, 와. 다우는 0.4% 올랐고요. 포폴리오. 어떤 분이 이거 제가 매달 받는 금액입니다. 지금 이 노벰버 이게 1월이니까 11월. 저는 11월 달에 한 138달러 정도를 받고, 여기서 한그 원천징수로 15% 정도는, 15.4%는 세금으로 뛰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되고, 오우, 3월 달에 많이 받네요. 200달러. 이런 식으로 매달 받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조금 오차는 있더라고요. 원래는 이 디비던드닷컴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새로 생기는 이 프로펠러라는 걸로 했었는데, 여기서도 기입이 되고 비슷하게 나와서 지금은 요거보다는 요거 위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심플리 세이프 디비던드닷컴인데 비슷해? 두 개가 비슷하더라고요. 조금 돈 차이가 나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여기 걸로 이용하고 있고, 이제 다음 달에 받을, 얘는 이제 매달 주는 애들. 어우, 스벅이 들어오네요. 드디어 스벅이 들어오는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달력 형태로 해서, 이렇게 쪽쪽쪽쪽쪽 나오더라고요. 나오고 엄청 많죠. 종목이 많으니까 엄청 많이 굉장히 귀찮을 것 같아요. 이걸 또 일일이 챙겨줘야 되는 이 증권사 그 직원들도 제가 개인적으로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주세요. 여기 나스닥은 지금 와 엄청 오르네. 이렇구요. 지금 42,000달러 정도 지금 제가 투자가 돼 있나 보네요. 42,000달러.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여기에 4% 정도 되구요. 안전도는 뭐 이렇다는데, 이거는 뭐, 크게 뭐,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자기네들이 만든 거니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디비던드 그로스는 그래도 1년에 8.4% 정도 증가하는, 전년도에 비해서 그 다음 연도에 배당금이 8.4%는 오르는 거죠. 상당히 저는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연금보험, 개인연금보험이었나? 뭐 그런 보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니까 노후에 돈을 못 받잖아요. 받을 만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려고 이제 매달 얼마씩 납입을 하면 노후에 연금처럼 이렇게 받아 쓰는 걸 했는데, 제일 불만이 그거였어요. 물가 성장만큼, 그러니까 화폐 가치는 점점 떨어질 거고 물가는 점점 오르는데 그거를 반영을 안 하는, 아주 조금밖에 안 하는 것 같아서 그거의 매력이 좀 떨어졌었는데, 배당 성장주나 이런 배당주 투자는 그거에 대한 매력도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건 제 포트의 그 구성인데, 커스터머 스테이플? 여기 상당히 치중되어 있네요. 번지, 케첩. 그러니까 소비재, 필수 소비재인가 보죠? 얘네들이. 번역해보자. 제 영어를 못 믿기 때문에. 소비재,
그래도 가끔 맞을 때가 있어요, 번역이. 켈로그, 매코미. 그러니까 전부 다 약간 먹는 산업. 제가 먹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주로 이런 쪽으로 많이 포트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안전해요. 필수 소비재. 얘 뭐지? 왜 이렇게 나쁘지? 나머지는 점수들이 다 파란불이 들어와요. 배당금이 안정적으로 잘 지급이 될 것 같다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굉장히 유용한데 뭐 너무 비싸서 그렇게 적극 추천해드리기는 좀 뭐한데 1년에 $400 정도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방송용으로 찍으려고 제가 가입한 거 외에는 개인이 하기에는 굳이 뭐 다른 좋은 어플들도 많고 그런데 뭐 막 확 추천하기는 좀 그렇네요. 그래도 괜찮은 사이트이긴 합니다. 제 이제 종목들 자세히 한번 봐보면은 여기는 ETF랑 그 부동산 같은 회사들에 투자하는 리츠들 모아놓은 건데 오늘은 굉장히 좋네요. 야 EPR이 이렇게 오르고 있단 말이야. 내가 사서 떨어진 줄 알았더니 와 요즘 왜 이러죠? 제 종목 선정이 아, 더 무서운데 제가 무섭습니다. 디즈니도 오르고 떨어지는 게 오늘 별로 없네요. 야, 뭐야? 오, JM 스모커. 아, 역시군요. 예, JM 스모커. 오늘도 좀 더 담아볼까요, JM 스모커? 이렇게 주구장창 떨어지면 뭐. 그리고 야 너무 새빨갛기만 해서 사고 싶은 애들이 없어요. 웰타워 살걸. 아 웰타워를 안 사고 내가 뭐 샀지? 웰타워 안 사고 산 것도 기억도 안 나네. 야 잘 어울리네요. 여긴 관심 갖군. 컴캐스트가 또 떨어지네. 컴캐스트 떨어지면 오늘은 컴캐스트 아니면 또 JM 스모커나 사야 되겠네요. 다른 거는 없어요. 바닥을 뚫고 지나가는 지금 이 컴캐스트와 JM 스모커만. 아 존슨앤존슨도 떨어졌네. 어? 뭐야? 얘 언제 이렇게 올랐어? 136이에요 지금? 존슨앤존슨? 원래 132가 얘 모습이었는데 존슨앤존슨은 아... 다 올랐어요. 미국 주식이 지금 완전 미친 것 같습니다. 계속 오르기만 해요. 시원하게 뭐 떨어지는 거 제임스 먹고 타겟은 지금 50%가 올랐어요. 50%가 넘게. 엑스모드. 야. 없어. 살 게 없어요. 구독자분들이 추천해준 주식인데, ET. 이야. ET. 무슨 종목인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상당히. 크게 보이네요. BG 이것도 아 BG 푸드 얘 많이 떨어져 있던데 BG 푸드는 배당금을 11.8%나 줘요. 얘는 진짜 이 정도 되면 저는 좀 무서워요. 이 정도 되면 좀 기업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배당금이 좋아요. 특히
요즘처럼 강세장 진짜 웬만한 종목 사면 다 오르는 장일 텐데 요즘 같은 장에서 또 오르지를 않으니 이건 조금 무서워 보여요. 미지. 근데 굉장히 바닥은 바닥까지 많이 내려오긴 한 것 같습니다. 얘는 아 금 금인데 그것까지 주는 거였죠. 리튬 오르고 인베스코 인베스코도 오르고 와 옥시덴탈 2%? 야 정말 저는 원래 제 실력에 굉장히 이 자신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사면 주식은 떨어진다. 항상 이 마음으로 주식을 사는데 얼마나 심하게 떨어지려고 이렇게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 사이에 컴퀘스트랑 뭐야? 뭐 살려 그랬더라? 아, 심해가 있는지 컴퀘스트랑 패스트 여기다 넣어놨지. 아, JM 스모커. 컴퀘스트 존슨앤존슨 버라이즌 버라이즌도 많이 모았나. 예 일단은 지금은 버라이즌이나 JM 스모커 컴퀘스트 이렇게 좀 볼게요. 제가 그래도 이제 영상을 매일 찍다 보니까 좀 순서감을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처음에는 지수라 그러니까 또 여자 같네. 지수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 보고 포트폴리오 봐서 요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 좀 보고 그리고 지금 내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지 여기에 좀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요거 보고 포트폴리오 봐서 지금 시장에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제 잔고를 볼 생각입니다. 꼭 12월 달에는 제가 실시간을 신청해서 좀 더 원활한 저번에 귀찮아서 못했어요. 신청하려다가 써야 되는 게 많아서 잔고를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든지 아니면 좀 더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든지 그렇게 좀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단한 구성은 아니고 막 이것저것 왔다갔다 보여주다 보니까 제가 정신도 산만하고 집중도 안 되고 그런 것 같아서 조금 더 체계감 있게 순서를 좀 정해서 좀 볼까 생각 중입니다. 애플 여기는 50% 넘는 게 이제 두 종목이에요. 저는 사실 이 손익률은 웬만하면 신경 안 쓰고 배당금 위주로 좀 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시뻘겋고 다 올라가 있으니까 여기만 진짜 시퍼러네요. 많진 않아요. 근데 많진 않은데 얘네만 계속 사다 보니까 오히려 그 많진 않은데 이 평가 금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중에서 그래서 골라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QSR 진짜 많이 떨어졌네요. QSR 버거킹인데 스타벅스 어디 없나? 스타벅스 다시 올라갔나? 예 스타벅스 아니 스타벅스야? 스타벅스 어디였지? 여기 있구나. 아직도 스타벅스는 괜찮아요. 전 제 기준에서는 스타벅스가 맛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침마다 이용하기 때문에 스타벅스 저는 좋아요. 맥도날드는 한 180달러 때 기다리고 있고 EPR은 샀고 화이자 시스코 컴퀘스트가 아까 떨어졌죠. 컴퀘스트랑
항상 떨어지는 제이엄스. 얘 오른 적이 있는 걸 골을 못 봤는데 왜 이렇게 떨어진 건 적어 보이지. 그리고 어? 인베스코 이제 오르나? 번지 리튬 또 막상 살 게 없어요. 정말 몸은 안 좋고 기운은 없는데 살 종목이 빨리빨리 탁 보여야 빨리 사는데 빨리 살만한 애들은 안 보이고 미치겠네요. 스타벅스가 오늘 조금 오르는구나. 83달러면 또 스타벅스 산다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닐지 모르겠네. 스타벅스는 좀 최근에 많이 사놔서 펜비나 월배당이죠. 펜비나 오늘 오르나? 펜비나 저는 좋아요. 펜비나 예,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제일 좋은 건 그렇게 주가 변동이 심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때는 어마어마했죠. 45에서 22 반토막 나긴 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월배당을 주고 매달 배당을 주고 5% 정도의 수익률이고 1년으로 치면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구독자분이 추천도 해주셨고 저만의 기준입니다. 이건 이제 배당락일은 지나갔고 배당금은 계속 올려주고 있고 그쵸, 계속 올려주고 있어요. 아니네, 떨어진 적도 있었네. 펜비나가 차트상으로도 이뻐요. 오늘 또 펜비나 사야 되겠다. 펜비나는 좀 많이 모아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추천하는 거 아니고 그냥 제가 혼잣말입니다. 좋아요. 여기 저는 이게 이게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올라가지? 어닝도 그렇고 좋아요. 이렇게 이건 수익 예상 이건 올라가는데 주가는 바닥을 뚫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안 사면 또 언제 사나요? 혼잣말입니다. 왜냐면 오늘같이 딴 거 살 게 없을 때 제임스 머커 너무 많이 사놨어요. 아폴로 커머셜 ARI 고뱅땅주 안 사기로 했는데 얘 ARI만 보고 좀 결정해 볼게요. ARI 얘는 리츠라서 이게 또 조금 달랐던 것 같은데 조금 달라요. ARI가 뭐 하는지 한번 볼게요. 커머셜, 리얼, 에스티니트, 파이낸스. 얘는 배당금을 10%나 주는데 배당 성장은 아예 안 하고 그런 애죠. 어떤 애인지 한번 볼까요? 역사적으로 낮은 이자율. 그쵸, 지금 아주 역사적으로 낮은 이자율이죠. 주주 친화적이지 않다. 일종의 그림자 은행? 아폴로는 M리츠? 뭔 얘기야? 임대료를 징수하는
리츠가 아니고 부동산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아 후방 후방에 있는 애들이구나. NLY와 같이 주거용 M리츠보다 배당 안정 관점에서 위험이 약간 덜합니다. 이쪽 이 리츠 관련해서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부동산 원래도 모르는데 아폴로와 같이 상업용 M리츠는 일반적으로 장기 고정 금리로 차용되며 상업용 모기지는 변동 금리입니다. 좀 막 이렇게 금리 나오고 변동 나오고 모기지 나오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보통 넘어갑니다. 그냥. IPO 이후 아폴로가 한 일이며 회사의 점유율은 10배 이상. 자산을 50억이래. 50억 달러. 너무 놀라서 그랬습니다. 와, 회사를 엄청 키웠나 보네요. 근데 주식을 계속 늘리고 있나 보네요. 동결, 2016년부터 동결. 외부 운영 M리츠와 마찬가지로 관리를 위해 꾸준히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성장을 위해 효과적으로 성장은 하고 있다. 하지만 주주에 대한 회사의 가치는 지난 몇 년 동안 떨어지고 있다. 이제 뭐 주식을 뭐 두 배로 뭐 늘린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나 보죠. 그쵸. 새로운 주식을 판매함으로써 그거를 주주들한테 돈을 더 배당금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네 주식을 새로 만들어서 팔아먹기에 바빴다 뭐 이런 말인가? 주주들에게 희석되었으며 인상적인 자산 성장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주당 잔고가 평평한 이유를 설명한다. 아주 이기적인 회사인가 보네요. 경기 침체 동안 배당상감에 할 수 있다. 배당금을 얘네 깎을 수가 있나 보네요. 경기 침체기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상당히 부정적으로 써있네. 안되겠다. 이럴 땐 또 도와줘요 심플리월. 뭐야 벌써 23분이나 녹화했어. 아 나 또 너무 길어지면 욕먹는데. 몸 힘들다고 짧게 하겠다 그랬으면서 역대로 제일 길게 하는 것 같아. 부동산 적정 가격보다 싸고 증가할 거고 이거 하고 주주 희석 거부되지 않고는 3년 내에 그러니까 깎일 수가 있다 뭐 이 말인가 보네요. 수익이 조금 떨어졌나 보네요. 저평가 조금 저평가. 예상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수입이 애널리스트들은 ARI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오늘 눈이 지금 너무 빨개요. 1% 안돼 1% 안돼 올라가면 안돼. 제임스 맥도날드. 제임스 머커 오늘 또 떨어지네. 사고 싶게 컴캐스트. 컴캐스트도 사고 싶고. 펜비나도 오늘 떨어지네. 펜비나 사야 되겠다.
고민하지 말고 팬비나 팬비나 컴캐스트 컴캐스트도 많진 않네. 혹시 어? APL 이거밖에 없나? 에이피엘이 컴캐스트 그리고 펜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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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좋냐면 그 차트가 너무 이뻐요. 차트 주인은 아닌데 아 이거 뭐야 21일날 샀던 거고 오늘로 바꿔서 35점 35.34. 아 이거 너무 얘만 사는 거 아니냐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살 게 없어요. 다른 거 5개 4개 펜비나는 4개만 사고요. 그리고 하나 아까 시원하게 떨어지던 거 컴캐스트 하나만 더 사야 되겠다. 컴캐스트 다른 거는 뭐 별로 썩 막 확 떨어지는 게 별로 없고 제임스 머커 아 뭐야 얘 너무 시원하잖아. 컴캐스트 사야 되겠어요. CMCSA 왜냐면 컴캐스트도 많이 안 사놨거든요. CMCSA 얘는 3개만 45 됐습니다. 아 몸이 너무 안 좋고 개인적으로 좀 일도 있어서 주말에 구독자분이 1000명이 늘어났더라. 아, 1000명이 늘어났지. 구독자분이 1000분이 되었더라고요. 아, 이런 부족한 영상을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자 이벤트 같은 거를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그냥 뭐 광고 없이 그래도 당분간은 광고 수익 신청을 한다고 해서 광고가 붙는지 안 붙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뭐 인원도 얼마 되지 않는데 광고 수익 신청한다고 해서 몇 원 이렇게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뭐 나중에 인원이 정말 많아지고 이거에 다섯 여섯 배 한 10배 그 정도 되면은 수익 신청하고 광고도 나오게 하고 그러면은 저도 그걸로 수익금으로 또 배당주 사고 이러면 더 좋겠지만 지금은 뭐 그렇게 많진 않고 그래서 따로 그 신청하진 않았습니다. 뭐 그게 제 나름의 1000명 이벤트라고 할까요? 다른 뭐 선물 주고 이런 거는 뭐 그 원하시면은 뭐 이렇게 이것저것 찾아보겠는데 우리 채널의 성향에도 별로 맞지 않고 그렇습니다. 오늘 몸이 안 좋다 그랬으면서 막상 하니까 너무 좋네요. 하루 종일 주말 내내 힘들 몸이 안 좋고 힘들다가 이렇게 영상 찍으니까 웃기도 하고 그 기분도 좀 나아지고 그러네요. 예, 감사합니다.